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만 원.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 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향후 매출액이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조선사가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매출이 50%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자구 계획으로는 영업 흑자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기평에 따르면 8월까지 현대중공업은 10.4%, 대우조선해양은 7.4%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신규 계약이 전무했지만 LNG선 두 척을 수주하며 7.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목표치를 끌어내렸지만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선박 발주가 끊기며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년 4개월, 삼성중공업은 1년 1개월, 대우조선은 1년 9개월치의 일감을 겨우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기평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전반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업계 전반의 사업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